자,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2부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거시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봤으면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까 린 플랫폼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플랫폼 기업의 수익 말이에요. 도대체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어디서 기원하는 거죠? 네, 우리 일부에서 봤듯이 플랫폼 기업의 고유한 목표는 데이터의 집적과 이용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은 바로 이 데이터의 집적과 이용으로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겠죠. 네,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빅데이터 인클로저. 일종의 지식 인클로저.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공유직 그 자체에 대한 인클로저로부터 획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클로저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인문학적 교양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서 영어 좀 적게 쓰라 이러시는데 네, 저에 대한 어떤 좀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선생님 완전 디스였어요. 네, 완전 디스였어요. 네,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인문학적 교양을 넓힌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거기 청취자분들께 밝히자면 어떻게 뭐 영어 미국, 발음도 안 좋아서 미국놈 영국놈 발음이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냥 역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네, 위축 안 됩니다. 선생님 네. 그 가끔 나오는 영어 때문에 재밌 하는 청취자들도 많거든요. 아, 저도 팬 많습니다. 네, 네, 팬 많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위축됩니다. 네. 15세기 영국에서 지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유지의 약탈, 그 공유지의 사적 전유, 이거를 인클로저라고 합니다. 역사 시간에. 왜 세계사 시간에 아마 토마스 모어의 이런 말을 세계사 시간에 배우실 것 같은데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죠. 인클로저의 뜻이 뭔가 하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양모 가격이 막 오르자. 인구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양모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지주들이 농민들이 이제 경작하던 보유지, 그러니까 법적 소유 관계는 지주가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보유하고서 농사를 짓던 곳인 거죠. 이 보유지라든가 마을 공유지, 황무지 등에 불법적으로 울타리를 친 다음에 내 거다. 자기 소유로 한 다음에 농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 안에서 양을 기른 거죠. 그래서 공유지를 약탈하고 경작 농민을 추방해서 불법적 폭력적으로 독점 이익을 창출한 그 역사적 사례. 이게 바로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다. 인클로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인클로저, 인터넷 공유지 인클로저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말로써 사회적 공동자산, 사회적 공동부인 빅데이터. 우리 모두가 생산자인 이 빅데이터. 여기에 플랫폼 기업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딱 치고 우리가 그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해서 부당한 지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식인 클로저 또는 인터넷 공유지인 클로저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아,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가로막고 울타리를 쳐서 가로막고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혼자서 독식한다. 독식 이런 네. 거네요. 네네 그겁니다. 아, 못됐네. 네 맞습니다. 지금 차인 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구글의 수익료가 광고료다, 페이스북 수익료 광고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사실 빙산일각만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광고료 수익조차도요 유저 수가 많은 많아서 올라갑니다. 그럼요. 결국 근데 진짜 이들이 창출하려는 수익은 많은 유저가 모여서 지식 생산성이 높아질 때 그럴 때 그들이 수익을 정말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사업 분야 뛰어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더 확장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보재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정보재는 다른 재화하고 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소비를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의 소비는 감소되는 경합성을 정보재는 전혀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누가 사과를 먹었다면 사과가 없어지지만 그렇죠. 누가 정보를 썼다고 정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초창기 3차 산업혁명 시기에 ICT 기업들은 정보재를 배제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적인 장치예요. 그 3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적재산권으로 돈을 번 회사입니다. 어, 맞아.
그러니까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윈도우즈나 오피스북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뭐 네. 끊임없이 조사도 하고 옛날에 또,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 그랬어요? 오. 걸릴 뻔했죠. 걸릴 뻔했어요. 네. 많이 살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뭐 소송도 하고 네. 뭐 심지어 돈도 받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 지적재산권 모델이었다 그러면요. 네. 근데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력한 플랫폼 기업들은요.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식으로 영업 전략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자신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전략도 택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그 이유는 알고리즘 판매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요. 플랫폼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비롯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의 지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소스를 공개하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고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식을 희소한 제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지식 공유지를 확대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아까 찬희 씨 말한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죠.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사용자가 늘어날 때, 즉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플랫폼 기업의 지식 지대는 그만큼 커져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데 네트워크 효과란 게 뭐예요? 하나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다른 플랫폼에 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 효과의 종착점은 사실 독점 체제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상 거대 독점이죠. 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중국계죠. 네. 비영어권 에서 이 어마어마한 독점 체제를 네.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목표가 다 독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향한 무한 경쟁. 이 결과는 독점으로 이어지고요. 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독점화는 더욱 강화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더 많이 가입하게 그렇죠. 됩니다. 너 안 나, 페북 아직 안 하니?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좀 해. 좀 해라. 우리 다 모여 있어. 결국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독점하는 데이터 수집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독점적 지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가가 플랫폼 협동조합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공용 플랫폼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독점적인 지위 한번 만들어진 선발주자의 이 독점적이고 견고한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독점이 강해질수록 독점에서 나오는 지대 수익은 더욱 커져가게 되겠죠. 제가 올해 작년인가요? 일부 중국에 갔더니 한번 말씀드렸나? 알리바바, 알리페이라는 네네. 우리나라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페이 서비스를 하는데 네. 중국의 모든 노점들이 다 알리페이를 해요. 저 그 TV에서도 본 거 보셨어요? 같아요. 네. 네. 종이에 QR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면 QR코드를 이렇게 딱 내밀어. 그럼 내가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어. 네. 그럼 알리페이가 딱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이 현금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노점까지도 다 장악한 거죠. 알리페이라는 형태로. 엄청나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구글 화폐도 뭐 곧 우리나라 아직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예, 우리는 아직 중국이 그거는 더 정말 디스토피아적으로 앞서가는 거지 유토피아적으로 앞서가는 거죠. 지금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구글 세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구글 세보다 구글 화폐가 먼저. 지배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세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렇다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때요? 조세 체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글의 지적재산권 유럽 지역 사용권이 있어요. 이게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죠.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아, 최근 뿅 사람들이 보시죠, 저희가. 최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당국이 각국 서버를 안 두고요, 세금도 안 내는 구글을 압박해 갖고 밀린 세금 받아내고 있어요. 그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그러니까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어쨌건 2018년부터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은 각국에서 매출 정보 등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보고서를 각국이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과세 접근을 할 건가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버를 안 두고 서버를 둔 곳에만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서버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과세를 한다는 이 법률 체계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시대상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못 따라가는 거죠. 뭐 굴뚝산업 시대에서야 공장이 어디 있냐 어느 동네 있냐 이게 중요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컴퓨터로
공장이 아니에요. 네. 네. 뭐 특히도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네. 만들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데이터가 소비되는 유저가 존재하는 곳이 핵심 근거지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저가 활동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그곳에서 과세를 해야 그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네. 이 디지털 자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이제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문제가 네이버하고 구글 사이 큰 논쟁이 붙었죠. 아. 네. 그래서 네이버 이제 대표가 구글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글에서 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냐? 우리 낸다. 그랬더니 이제 네이버가 한국말에서 하나도 안 낸다는 말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적정하게 내야 될 거를 안 낼 때 하나도 안 낸다라고 표현하는 한국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언쟁이 막 서면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실제 네이버가 화가 날 만도 해요. 화나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구글은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유한 회사입니다. 오마이갓. 네, 그렇게 큰 회사가? 네, 구글, 오라클 우리나라 다 유한 회사예요. 왜 유한 회사로 하냐면 네. 주식회사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자기 매출액을 공개해야 돼요. 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유한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유한회사로 싹 해놓는 거야. 아, 머리는 네. 아, 그런 데로 아유, 잘 돌아가.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해주는 우리나라 유명한 법률회사가 있어요. 외국 기업이 딱 들어올 때 반드시 이 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네. 한국의 법체계에 맞도록 네네. 한국의 법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세금을 안 내고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세팅을 해주죠. 그리고 그 이제 수임료를 받죠. 어떤 네. 회사인지 다 아실 거고 우리나라 유명한 네. 변호사 회사입니다. 네. 최고의 변호사 회사. 감이 네. 와요. 네네. 그래서 그 구글 유한 회사에 네. 가장 대표적인 매출이 구글 플레이죠. 아. 네. 우리 같이 이제 애플 쓰는 사람은 앱스토어. 네. 네. 구글 플레이가 이제 앱을 사는 그런 곳인데 매출이 2014년에 2조 4천억 원. 1년에요? 네. 2015년에 3조 9천억 원. 오, 엄청나다. 2021년에 4조 5천억 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로 인한 법인세는 빵원. 법인세는 빵원. 지금 이 구글 플레이 네. 매출 이 액수가 네. 한국에서만이에요? 네. 한국에서만. 한국 구글 플레이만. 말도 근데 안 세금을 뭘 냈냐. 얘네 부가가치세 냈다는 얘기예요. 어. 세금 내긴 했죠. 부가가치세를 원래 내는 거죠. 네. 네네. 왜 그래? 왜 법인세를 안 내냐면 이 한국의 구글 매출은 한국이 아니라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네. 매출로 잡혀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이거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왜 있냐?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법인세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또 다 내냐? 그것도 아니야. 거기에 또 상당액은 구글 아까 나왔죠? 아일랜드 홀딩스. 아하, 유럽에 있는. 왜냐? 아일랜드는 싱가포르보다 법인세가 더 낮아. 그 버뮤다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다시 버뮤다로 가. 어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네이버는 네. 비슷한 매출을 했어요. 2016년에 네네. 4조 매출이니까 구글 플레이보다 조금 적었네요. 비슷했는데 네. 2016년에 법인세만 3,609억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네이버 입장에서 더럽게 억울하고 이건 불공정 거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봐야 실효세율 9% 정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효세율이 10%가 안 되는구나. 아. 법인세가 22% 최대 세율인데 네. 실효세율은 야 10%가 안 되는 거는 알게 된 거지. 그렇구나. 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요 국정감사 사건에서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찬희 쌤이 한국 구글이 여기에 송금해가지고 어떻게 조세 회피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뭐 돈 버니까 세금 많이 내야죠. 네. 조세 정의 관점입니다. 음흠. 근데 조세 정의 이전에 그냥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전에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의 이전에 분배 정의 관점의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요. 네. 대체 이놈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네. 네트워크 효과는 누구의 기여로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누구의 기여로 네. 시작됐냐. 그거 네. 다 우리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는 네.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을 네. 던져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게 답이 맞다면 이 질문은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공유부로부터 독점지대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다시 환수해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한테 평등하게 배당해야 되는 게 분배정의에 맞기 때문이죠. 네. 이 얘기로 방송 마무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아, 저도 슈퍼바이저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네, 하지만 그 얘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네. 일부에서 린 플랫폼 얘기할 때
중간에서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떼가면 그 떼간만큼 일한 사람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내야 할 세금도 역외송금을 통해서 세금이 싼 곳, 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곳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렇죠. 예, 뺏고 안 내고 그러면 플랫폼 자본은 사실 그 자기 그냥 스스로 자기만 살이 포동포동 찌고 일하는 우리들은 점점 더 궁핍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게다가 뭐 이 린 플랫폼은 아주 악랄한 노임 착취를 하는데 네.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요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문제죠. 이제 우리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의 어두운 측면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소득분배 측면, 노동의 질 측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득분배 차원을 한번 볼까요? 네. 지식재산 생산의 GDP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노동소득분배율, 그러니까 GDP에서 임금으로 분해되는 것, 부분들은 계속 하락됐다. 이게 이미 이렇다 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절감 기술 혁신에 의해서 지식재산 생산의 GDP 점유율이 늘어나면 설령 기업들은 실질임금을 그대로 주고 있거나 네. 또는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GDP 전체에서 노동소득분배율, 그러니까 레이버 쉐어, 네. 하락할 수 있어요.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고용률 저하하고도 관계되겠지만요. 지식재산 생산이 고용을 아예 창출하지 않고 고용 매개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20세기 막스주자 등 유명했던 사람인데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실질임금을 절대임금이라고 불렀고요. GDP에서 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상대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로자식으로 네. 표현하자면 절대임금이 오르면서 지금 임금 올라가요. 사람을 네네. 받는 봉급은 올라가는데 상대임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만약 GDP에서 지식재산 생산이 먼저 한 7, 8% 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용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로 떼간 거죠. 진짜.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아요. 네네. 여긴 임금이 단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2%나 93%를 다시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이 나눠가져요. 그러면 전통적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율 임금률이죠. 네. 이게 아무리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요. 네네.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은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예전에 이렇다 해서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추세와 지식자산 생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식자산 생산의 발전과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상관관계 분명히 존재한다면요. 네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식재산 생산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해서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임금 인상 투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아니고 네. 임금은 올려야겠지만 그렇죠. 해당 사업장의 임금을 올리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원래 떼어간 수익을 되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사회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결국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뭐 구글세 얘기는 나오는 건데 네네. 근데 뭐 구글세보다 훨씬 더 빨리 구글 네. 화폐가 도입돼가지고 완전히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까지 발전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두렵다. 여기까지 그러면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노동의 질 측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부에서 말했던 린 플랫폼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린 플랫폼 한마디로 이 린이라는 뜻은 노동비용의 중요 요소인 사회보장 기여금 등등을 절감하는 거고요. 네. 그러려 그러면 사용 종속 관계를 회피해야만 되는 거죠. 사회보장 기여금이 뭔데요? 그럼 뭐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장에 하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돼야 될 돈이죠. 네. 그러니까 뭐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요. 네. 뭐 의료보험도 좀 내줘야 되고 연금도 좀 내줘야 되고 4대보험. 뭐 이런 거죠. 사대보험. 네. 회사가 내야 되는 거죠. 4.8%인가 낼 겁니다. 한국은. 근데 그거 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플랫폼에서 그냥 장터만 깔아줬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버 회사는 우버에서 택시 모는 사람도 고용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뿐만 아니라 이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까지도 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플랫폼 경제라 부르기도 하고요.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중년 경제 온디맨드 이코노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긱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긱 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긱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요. 16세에서 65세 성인들 중에 소위 플랫폼을 사용해서 유급 일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비율이 스웨덴 24%, 독일 22%, 영국 21%, 네덜란드 18%, 오스트리아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자 중에서 자기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이건 설문조사로 한 거고요. 스웨덴 12%, 독일 14%, 영국 11%, 네덜란드 12%, 오스트리아 23%, 오스트리아 유독 높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슬라 후스라는 사람 보고서
많고요. 그렇지만 뭐 사실 미국은 훨씬 더 높다고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뭐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 얘기 조금 이따 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튼 34%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기계 이코노미가. 그런데 이게 10년 후 43%로 바뀔 거다. 이런 예측이 딜로이트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미국에서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특수고용 종사자 규모는 파악이 돼 있거든요. 특수고용. 네. 네, 이거 플랫폼 노동이 이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있겠죠. 겁니다. 네. 전체 취업자 8.9%고 앞으로 증가 추세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한 고용 형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자영업형 임금 노동자, 특수 고용, 임금 노동자형 자영업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규모가 취업자 대비 20%, 그 다음에 10.7%, 3.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업자의 32%가 모호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렇죠. 플랫폼 노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국에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직접적인 사용 고용 관계 회피 전략이 광범하게 관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32%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님 플랫폼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뭐 토양이 참 좋네요. 토양이 좋죠. 그러니까 싹 이렇게 앱만 싹 바꿔치게 되면 딱 그렇게 싹 넘어가는 거네요. 아유, 요 시점에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플랫폼 노동이 두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라우드 워크. 크라우드 노동이죠. 네. 네,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주문형 앱 노동 여러분 나왔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문형 앱 노동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앱을 통해서 노동자가 필요한 사람과 노동을 제공할 사람이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 공급의 중개 역할을 하지만 실제 노동은 그 아까 노동이 필요했던 사람과 노동을 제공할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우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국에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디 같은 그런 업종도 있고 있어요. 배달 서비스 케어닷컴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도 많죠. 뭐 대리운전 앱을 맞습니다. 통해서 하잖아요. 퀵 서비스 음식 배달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크라우드 노동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장이나 작업장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한 군중 노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면 온라인으로 이런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가 고시되고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에서 미케니컬 터크라고 AMT라고 하는데요. 작업 요청자가 플랫폼에 작업 내용을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럼 다수의 군중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양만큼 보상을 아마존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되겠죠. 이게 뭐지? 그러면 크라우드 노동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정교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생성하는 그러니까 사라지면 사실 기능이 있는 사람을 싸게 써먹는 방법인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론 아까의 주문형 앱 노동보다는 좀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노동이겠지만 뭔가 플랫폼 위반에서 오게 되면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를 지불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노동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정리해보자면 플랫폼 노동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임금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요. 결국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 79회에서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와 장애인 노동권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노동하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지위가 뭐 아무리 높아봤자 솔직히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자본소득가에 비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지위가 낮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그 낮은 지위의 노동자 지위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노동자나 차상위 계층 노동자나 사실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되게 되겠고요. 법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노동자가 아니죠. 자영업자입니다. 그걸 이제 특수고용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입으로 무슨 뭐 트럭을 운전한다든가 다 특수고용으로 돼 있잖아요. 세법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각종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사업소득세를 내죠. 요새 연말정산 시즌 아닙니까? 그럼 연말정산 시즌에 가면 이제 근로자들, 즉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노동자에게만 주는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사항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고 실제로 또 벌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사대보험을 들려고 해도 또 이 사람들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무슨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고용관계라는 건 결국 이제 전형적인 삼각계약관계인데 플랫폼 기업이 있고 중개자죠. 업무 요청자가 있고 노동력 제공자가 있는 이런 삼자계약관계가 존재하고 본질상의 사실 노자관계인 건데요. 업무 요청자가 자고 노동력 제공자가 노동자 아닌 겁니까? 이런 본질상 노자관계가 사실 여하 속에 있는 건데 이 삼자계약관계 속에서 뒤틀려버리는 바람에 자영업관계로 표현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자영업관계로 표현되는 것에 플랫폼이 큰 이제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서로 뭐 클릭을 찍찍찍찍 하고 있으면 최고하는 사람 찍, 네. 뭐 하는 사람 찍, 마치 우리가 무슨 그 부동산 거래하듯이 찍찍찍 하는 거죠. 마치 동등한 주체 사이에 클릭하는 동등한 주체가 동등한 계약을 맺고서 플랫폼은 그냥 만나는 공간에 불과하다. 이런 네네. 식의 어떤 외관, 그런 식의 어떤 환상 네네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참 위험한 겁니다. 네. 네, 이게 노동의 질이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일단 먼저 크라우드 노동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네. 크라우드 노동의 경우는 이거는 주문형 앱 노동과 좀 다른데 주문형 앱 노동은 그 중개는 플랫폼에서 일어나지만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토바이를 네. 타야 되는 거죠. 우버 택시가 네. 오잖아요. 네. 택시가 와야 되는 거 그런 네.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크라우드 노동은 그러지도 않아요. 네. 오지도 대면할 안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어떻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냐? 노동 종사자 경우에 계약 체결할 때도 이 사람도 유저예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갖다가 해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낸 사람도 유저예요. 네. 그 당사자가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기 매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등한 계약자다 이거죠. 그렇죠. 노동자 여부를 판정하려 그러면 근로관계 종속성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 중심적인 지위에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태스크를 준 사람, 그러니까 업무를 준 사람은 또 유저고 그 측면을 보면은 최종 이제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플랫폼이 한다 그러면 플랫폼이 그래도 중심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야, 니네 사용 종속 관계를 회피한 거 아니냐? 일단 니네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최종 이용자가 수행을 합니다. 평가를. 산출물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일의 완료 시점 등은 또는 근로에 대한 지시권 역시 이 최종 이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플랫폼 기업과 크라우드 노동자가 무슨 근로관계 종속성이 있느냐라고 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요. 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협력적으로 일을 하죠. 그렇죠. 조금씩 일을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도 전혀 인정을 못 받는데 뭔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접속해갖고 어떤 업무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노동은 매우 엄청난 저임금입니다. 아마존 그 미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라우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죠. 린 플랫폼인데 네네. AMT 업무의 90% 이상은 시간당 $2 이하의 업무입니다. 시간당 $2.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가장 싼. 아니 영국 사람은 영어하나? 인도 사람은 영어하나? 맞아. 하는데? 그래요. 네. 아,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점점 싸지죠 예.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도 일부 고학력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뭐 컴퓨터 프로그램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주 소수고요. AMT 업무의 90%가 다 저임금이다. 그래서 이 안에 양극화 고숙련과 이 고소득 노동자하고 고학력층들이 있고 저소득 노동자 사이의 노동의 양극화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크라우드 노동은 그런데 주문형 앱 노동은 실정이 어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카오 드라이버라든가 뭐 배민라이더 같은 형태의 주문형 노동 엄청 많거든요. 요즘 동네에도요. 이 배달만 하는 그런 저희가 막 생기더라고요. 가게들이. 네, 예. 사실 크라우드 노동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동법적 보호를 가지고 보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뭐 제도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주문형 앱노동의 경우에는 있는 걸로도 보호할 수 있는데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문형 앱노동자들의 경우에 연결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근로관계의 특질이 크라우드 노동보다 매우 선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배달앱 종사자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로하는 비율이 93%에 이르고요. 하루 근로 시간은 보통 8시간 이상인 경우가 82%. 근로 연속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근로 시간, 휴일 뭐 근로 조건의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네. 네. 서울행정법원이 배달 대행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불인정한 적이 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노동법적 보호 장치가
정규직 중심으로 좀 짜여 있고요. 네. 그다음 사회보장법 역시 고용보험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지어 우리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주문형 앱노동조차도 여기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심각한 사각지대.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네. 마음 먹으면은 있는 보호장치를 가지고도 예.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에 최저임금 적용해라라는 얘기 연구가 있는데 근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할 때요. 이 사람 대기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 대기시간까지 다 노동시간을 쳐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있는 보호장치를 동원할 수는 있으나 동원한다 해도 완전히 보호하기는 힘든 사각지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형태가 위험해서 산재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다 돼야 될 텐데. 저번에도 제가 길거리에 봤는데 이 오토바이 타는 모터사이클 타는 친구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비옥으로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차하고 부딪혀갖고 그 탄 라이더도 다쳤고요. 오토바이도 또 박살나고 그랬고 아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건수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위험하게 예, 배달을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뭐 일자리 희소화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뭐 일자리가 안 줄어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더라도 고용의 질은 뭐 플랫폼 노동 때문에 엄청 나빠질 거다. 그리고 노동력의 양극화. 이건 뭐 신자유주의 이래로 1980년대 이래로 계속 지속적인 추세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노동의 노동력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중간 일자리를 저임금화할 거고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디지털 노동시장에서 온라인 업체들한테 이 단기 서비스 제공하는 기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저는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는 것은 산업자본주의 방식의 완전 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극심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각한 이 상황, 이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노동의 질 저하에다가 또 4차 산업혁명까지 이 엎침대에 덮친 격으로 노동의 질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슈퍼바이저니 이런 자본주의 변화에 맞서서 어떤 대안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또 가능하긴 한 걸까? 이런 뭐 저는 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우리가 볼 때요. 뭐 지금까지 지식의 희소화 전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통한 맞서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식 공유지를 탈환하자라는 전략이죠. 그 오픈소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였다고 보고요. 근데 그 운동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국 노동당 당수가 생각했던 그 디지털 플랫폼의 협동적 소유 같은 건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그냥 이게 뭐 사기업한테 줄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적인 소유를 하자라는 건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뺐든지 뺏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경쟁되는 게 아니고 뺏는 게 아니라 그럼 조세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한테 조세 모델을 쓰건 사용료 모델을 쓰건 그들한테 공유부를 다시 환수해서 모든 사람한테 배당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협동적 소유를 하더라도 이게 뭐 대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식 공유 재산의 보편적 분배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린 거고요. 플랫폼 협동조합 필요하죠. 그런데 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화한다고 할 때 이게 충돌하는 두 가지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디지털 생산성을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파라다이스로 가는 보완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어떻게 디지털 파라다이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 연구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오스트롬이라는 분이죠. 공유지의 비극.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식 공유지는 비차감적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많이 쓴다고 줄어주는 게 아니다. 토지는 그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 공유지는 그렇지 않다. 비차감적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단순히 비차감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생산성이 올라간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동태적인 네트워크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저 수가 늘면 생산성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지식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식 기반 생산에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디지털 기업이 수립할 때는요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후에 지식 복제에는 추가적 비용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 지식 생산 기업은 한쪽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많은데 네. 또 투자하는 건 줄어들고 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계소득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 보고 고용을 더 창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담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네. 생산성을 높이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고용을 창출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전체를 갖다가 공유화하든지 네. 아니면 최소한 과세로 제어로 이 공유료를 다시 환수해가지고 네. 기본소득을 지급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에 의의라는 건 단지 네트워크 효과를 누가 만들었냐. 네.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와 같은 질문, 즉 분배 정의의 회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측면,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기본소득의 효과는 지식재산성의 차원까지 연결된다는 점.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최근에 우리 기본소득 논의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뤘는데 네, 네. 노동력 절감 기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일자리 감소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거, 네. 우리가 지금 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공유부 배당을 통한 평등한 소득 분배가 오히려 큰 생산성 효과를 갖고 온다 이런 얘기죠. 이 생산성이라는 게 뭐 단지 GDP가 올라간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네네. 더 좋은 어떤 지적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자율적인 디지털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고 네.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또 교육 수준도 향상을 시켜줘서 지식의 생산 수준도 높여주고 네네. 더 중요한 연합지성을 확장시켜서 어허. 지식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네네. 그런 식의 밑거름 네네. 마중물 이런 것으로 기본소득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네네. 요즘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본소득의 적극적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이제 지식 생산성이 이제 증대되다 보면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네네. 디지털 자본의 수익이 또 늘어나지 않냐. 그럼 또다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지식 생산성이 증대할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증대할수록 네네. 국가는 더욱더 기본소득 지급 액수를 계속 늘려서 네네. 더 많은 공유비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사회를 개조하게 되면 사회의 전환, 그런 좀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식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선순환하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아, 그렇겠네요. 예. 진짜. 예, 예. 네, 맞습니다. 뭐 네.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기본소득 크기를 키워가면은 네네. 자발적인 디지털 활동이 늘어나고 네네. 그 생산성이 또 늘어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디지털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차인 쌤이 잘 설명하셨는데 그럼 기본소득 크기를 더 키우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국가의 개입이 뭘 뜻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임금 형태로 지불되지 않은 일체 활동에 대한 화폐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GDP 전체를 이윤 또는 유급 노동의 임금,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활동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사전에 분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적 조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식 활동이 임금 노동 형태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 차원의 연합지성으로 가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하는데 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뭐 디지털 자본주의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를 보자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속한 사회적 공통자본에서 나오는 공유부를 사실 플랫폼을 지배한다라는 장악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회 모두에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요. 아까도 차인 쌤이 좀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인클로저에서 시작이 됐어요. 말뚝박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죠. 지금 지식 인클로저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식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네. 지식 공유자산을 확산을 시키려고 하려면 이 지식 인클로저에 맞서는 기본소득 분배 정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기본소득만 얘기할 때 이거 분배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공유부 배당에 대한 논의가 이 협동조합이라든지 플랫폼 자체의 공유화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다. 공유부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와 같은 방식도 단순히 시장 경쟁에서 국가가 돈 들여가지고 공공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경쟁시키는 그런 식의 어설픈 해결로 끝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부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플랫폼 경제가 오히려 다른 경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차 이사님 더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러다 80회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겨나게 될 뭐 문제나 예, 어떤 해결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